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모든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변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율법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이혼과 신혼에 대한 규정, 빚을 졌을 때 발생하는 담보물과 관련된 규정, 전염성 질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경제 복원의 폭넓은 주제를 함께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함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규정을 통하여서 또 이 모든 법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총 7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이혼 제도에 대한 것인데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율법에서는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혼 사유는 이혼 가능 사유는 세 가지죠. 첫째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아무 때나 남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었냐면 아내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발견해야 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간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간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서 어떤 남자든지 유부녀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간음은 아니고 간음은 죽음으로 갚아줘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정숙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이 규정은 그런 경우 남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자를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세 번째 조건 때문이죠. 이혼을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남편 자의로 아내와
뭐 아무 때나 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의 행위가 개인의 의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율법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성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이혼 증서를 취한 후에 재혼할 수도 있었고 혼자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좀 다르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여성의 삶의 안전이 박탈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사회적 약자가 많이 있어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혼 제도를 율법으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수 있죠. 그럼 성경은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당시 이런 규정이 있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분별한 이혼과 재혼이 발생해서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당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일부일처의 안전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제한하시고 그리고 이혼한 여성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의 규정에는 재혼의 규정도 덧붙여져 있었어요. 재혼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아멘. 앞서 나왔던 1절 규정대로 정당하게 이혼한 여성은 자유롭게 다른 남성과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 다시 또 이혼할 수도 있었겠죠. 또는 재혼한 남성이 죽어서 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혼한 사람과 이혼 또는 사별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강력한 금지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것이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과 너는 다시는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신중히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확정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혼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이혼을 다시 했었더라도 그 앞에 있었던 그 이혼, 아니 그 결혼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규정이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이혼한 여성과 다시 결혼해서 재결합을 했을 때 결혼 상태가 복구되었을 때 앞서의 결혼 상태와 이후의 재결합으로 인하여서 결혼이 이어진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중간에 다른 남성과 결혼했던 것은 간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이혼을 중간에 했을지라도 이 이혼이 앞서 있었던 결혼 관계를 취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결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혼의 규정 그리고 재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기 더해서 신혼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아멘. 이 말씀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말씀에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어떤 법질서 가운데 있는 국민의 의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6가지 국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데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군역의 의무와 부역의 의무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과 같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농사 짓다가도 국가의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징집될 수 있었고 그 대규모 토목 공사가 있을 때도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제도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시행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력군이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 나면 총 들고서 주력군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들 사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과거의 군사제도, 율법에 있는 것을 많이 차용해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혼인 남편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군대나 공사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아내는 신혼인 상태에서 집에 홀로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여성은 신혼 상태에서 미망인이 되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신혼부부가 적어도 1년 동안은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해서 여성이 자녀 없이 홀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힘들었던 당시에 남편과 자녀가 없다는 것이 모든 경제적 기반이 상실된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율법 규정을 적용해서 결혼하고 1년간은 두 사람의 시간을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담보물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수단이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의 율법으로 동족 간의 이자를 빌려주는 것을 금했지만 대신에 채무기간 동안 저당물을 담보로 빌려주는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 가운데 맷돌만큼은 담보물로 삼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맷돌이 생계를 위한 최소수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 맷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맷돌 갈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 식사 지금도 가면은 빵을 올리브오일에 발라서 그 다음에 갈은 곡식을 찍어서 먹는 그런 식사를 합니다. 이 맷돌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걸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맷돌 소리가 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채무관계에 있어서 이런 담보물을 제한해서 맷돌은 가져갈 수 없도록 하셔서 빚을 갚는 일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율법으로 약자를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결혼제도에서도 약자를 보호하셨고 여기서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신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이익보다는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극단적으로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의 납치와 인신매매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악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이용하고 매매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박탈해버리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대하는 것을 가장 악한 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한참 후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뒤집었었던 일들이라든지 오늘날에도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사람의 그런 그 서비스와 같은 이런 재화들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현대의 모든 이런 경제에 대한 생각들을 한참 앞서서 하나님 율법에서 이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의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악한 죄의 행위로 엄벌에 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나병에 대한 규정도 등장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보아라. 아멘. 나병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단지 종교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의 역할도 일부 수행했습니다. 율법 조항 가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고 해요. 이 민수기 12장에 무엇이 있는가?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책망하는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격리 조치를 받게 됐죠. 이 나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데 본문에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 찌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곰팡이로도 번역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전염성 질환들, 전염성 피부 질환 특별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용어가 세분화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에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선 제사장에 가라고 하지만 제사장이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 세부 규정, 레위기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 먼저 이제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을 가린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 후에 이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적으로 제사장에게 상태를 체크받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조치를 보면 지금 보면 이것이 굉장히 앞선 방역 조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염성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시피 사회적 거리 두기 비접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부정하다고 외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다고 외칠 때에는 또 입을 가리도록 하는데 이게 마치 마스크 쓰는 것처럼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서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회적 격리, 사회적 이제 뭐죠? 거리두기라고 격리 조치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는 없었던 매우 선진화된 보건제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19세기고 파스퇴르가 첫 번째 백신을 개발한 것도 19세기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14세기 흑사병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병의 원인을 막 마녀에게서 찾고 이 과학적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기원전 15세기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고대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선진화된 보건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알고 행한 것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의 근원을 아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것을 옮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물에 대한 규정이 덧붙여지는데요. 앞서 6절에서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했었는데 이어서는 담보물을 획득하는 절차와 담보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아멘. 이웃에게 빌려주는 일로 담보물을 받을 때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이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사생활과 체면 보호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채권자는 집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빌리는 사람이 가난할 경우에는 담보물을 가져가도 하루를 넘기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지 마라 얘기하죠. 이 경우는 특별히 담보물의 종류가 겉옷인 경우에 특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겉옷이 심라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큰 천입니다. 이건 신약 시대에도 계속 쓰였었던 이스라엘의 전통 의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자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곳이 일교차가 크고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이불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없이 밤을 보내게 되면 추위를 떨며 잘 수밖에 없었죠. 바울도 마지막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옷을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담보물로 받더라도 밤에는 돌려줘서 덥고 잠은 잘수 있게 해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보물에 대한 제한 규정들로 인해서 역시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한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이 소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것, 그 전염병을 사회적 보건제도 하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 주거지에 무단 침입이 파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기원전 15세기에 있었던 그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은 18세기 들어서야 시작되었죠. 우리 루소를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신혼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담보물의 종류와 담보기간 등을 이제 극도로 제한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쉽게 할수 없는 제도들입니다. 그 부부의 이혼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도들은 다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온 제도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켰지만 당시 근동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는 절대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법들을 시행할 수 없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는 강력한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대 우리의 법과 가장 유사한 법이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제군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법전이 생겼죠. 그 전에 이 질서를 이으는 강력한 법제도는 로마의 만민법입니다. 이것도 로마의 강력한 왕권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의 법가 사상을 통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던 것도 진시황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통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을 때에야 강력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고 그때 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살고 있죠. 왕정 제도에 살지 않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발달된 제도로 인해서 과거 어느 왕정 시대보다도 강력한 국가 권력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국가가 힘이 없고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잘 때도 몽둥이 들고 자야겠죠. 근데 국가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겨우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고대 시대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이집트보다도 발전된 대도가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부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발전되지 않은 정치제도 가운데에서 법질서만큼은 어떻게 이렇게 고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한 가지죠. 그들에게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은 약하고 가난한 자가 보호받고 서로의 삶을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야 가능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도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진짜 왕권을 회복하셨죠.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여줘야 된, 그러니까 백성의 죄까지도 갚아주는, 책임지는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와 능력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실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포괄하고 있는 이 가정, 경제, 질병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순간 가운데 세상의 법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 짧게 잠시 각자의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하실 처소를, 주님의 좌정하실 그 보좌를 내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가게 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밟은 모든 땅 가운데, 그 모든 곳 가운데 주의 보좌를,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왕이신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임하사 주님 거룩한 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각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있는 나의 일터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약한 자에게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선교지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거룩한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주님의 주권이 그곳 가운데 성취되게 하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들 의지하지 않고 왕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치하사 주님의 놀라우신 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도도 그리고 문명도 기술의 발전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왕이 되시고 주권자들 보호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상황 가운데 각자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고 각 처에서 복음 전하게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